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를 범위는 역대하 26장에서 28장입니다. 왕정 500년 역사 기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남유다 왕들의 역사적 공헌들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바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 훌륭한 어머니의 교육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 형통하였으며 반대로 어떤 왕들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며 끝모르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길을 걸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골리아의 아들 우시아는 그의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시아도 다른 왕들처럼 부모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우시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었을 때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 우시아 왕의 캐릭터는 교만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26장에서 2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39일 역대하 26장. 요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적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누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26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엘롯, 예루살렘, 가드, 야브네, 아스돗, 부르바알, 아라비아, 마온, 애굽, 암몬, 오벨, 힌놈의 아들 골짜기, 다메섹, 사마리아, 아수르, 에돔, 블레셋, 베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고, 딤나, 김소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우시아, 아마시아, 여골리아, 스가리아, 여이엘, 마세야, 하나냐, 아사랴와 제사장 80명, 이사야, 요담, 여루사, 아하스, 베가, 시그리, 아스리감, 엘가나, 오뎃, 아사랴, 베레기야, 여이스기야, 아마사, 디글랏 빌레셀, 히스기야입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해 남유다가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번영하고 강성하게 되자 우시아 왕은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은 제사장 아사랴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이 제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이 일로 인해 나병이 생겨 격리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습니다. 이 모든 우시아 왕의 행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우시아에 이어 아들 요담이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됩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 왕의 통치를 이어받아 건축 사업에 열심을 냈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의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오벨은 부풀어 오르다 언덕 구릉이라는 뜻입니다. 오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 동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기드론과 힌놈의 골짜기 사이에 있습니다. 남유다 요다망이 예루살렘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이곳 오벨에 성을 증축했습니다. 요다망도 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요다망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담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아하스가 20세에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요담왕은 우시아 왕의 초기 정치를 따라 행하며 제사장 나라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오히려 아수르 왕과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남유다 최악의 시대를 만들었던 아하스 왕의 통치 전반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하스 왕의 대표적인 악행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16년 통치 기간 내내 우상을 숭배했으며 심지어 인신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함으로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사마리아로 끌려갔고 많은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이는 남유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뎃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형제를 포로로 끌어온 것에 대해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오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 몇 사람이 앞장서서 남유다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키자고 주장하여 이 일을 설득합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 후반기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하스 왕은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자 아수르 왕과의 동맹을 꾀합니다. 이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받기는커녕 오히려 공격과 약탈을 당합니다.
셋째, 국가적 어려움에도 아스 왕은 계속해서 우상만을 숭배합니다. 넷째, 아스 왕은 성전까지도 훼손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메섹에서 본 우상 제단을 쌓기까지 합니다. 아스 왕은 결국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소고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소고는 연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소고는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으로 베들레헴 남부 약 26km 지점에 있습니다. 소고는 블레셋 군대가 소고와 에스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소고는 로보암 왕에 의해 요새화 되었지만 아스 왕 때 다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왕의 대열에 합류해 여호람, 요아스, 우시아 왕과 함께 왕들의 묘시에 장사되지 못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한 재건 공동체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렇게 역대기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